일 많이 했습니다. 키가 작으면 일을 많이 했는데 더 크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오늘 키를 좀 늘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시는 선배님들만 계시면은 형님들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데 딱 한 분 우리 설문선 선생님 때문에 형님 소리 못하고 회원님들 합니다. 저 우리 저 대한가수협회 태진아 우리 회장님이나 많은 인기 가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마이크 앞이나 카메라 앞에 많이 섰는데 꼭 우리 회원님들 앞에만 서면은 소변이 자주 마렸습니다. 약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행사 때마다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작가협회 고문 여러분 또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임원진들과 함께 발맞추고 있는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작가협회 홍보를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고 있는 그리고 오늘 저 멀리서 올라오신 우리 지혜 지부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대집행부가 한국가요작가협회를 이끈 지 2년째입니다. 하루아침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회장 취임 때 말씀드렸고 약속드렸듯이 눈뜨는 아침마다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2년 동안 우리 작가협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조금 후에 우리 이동훈 수석 부회장님의 경과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중문화예술 발전해야 되고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을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지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공중파에서는 성인가요를 말살을 했습니다. 균형 발전에 이미 한 축이 무너졌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성인가요 하시는 분들 하는 애로 속에 악조건 속에 지금도 밤을 새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고 발표할 데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은 작가협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뚫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2년 우리 동료들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우리 후배들을 이끌고 가요작가협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우리 작가들의 작품 발표를 위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인사말을 다 하기 전에 우리 저 이사님들, 부회장님들, 감사님들 단상으로 좀 올라오시죠. 우리 작가협회 이사님들, 부회장님들, 감사님들 좀 올라오시죠. 단상으로. 안 들어오셨나요? 단상으로 좀 오시죠. 네, 이사님들. 이사님, 부회장님들. 뭘 그렇게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나오지. 우리 박수, 감사님들. 네, 박수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박건 이사님도 나오시고. 네. 녹음이나 방송이나 다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네. 참석 못하신 우리 네, 올라가세요. 비번들이 많은데 우리 부대집행부에 저를 도와서 저와 함께 저 40대가 가장 하체가 약합니다. 제가 이 고생하시는 우리 임원들을 우측으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 감사님이십니다. 우리 신일동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동훈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우리 박건 이사님 되시고요. 네. 아, 제 왼쪽으로는 우리 강은경 이사님이시고 유일하게 한 명이죠. 그리고 우리 이태열 부회장님이시고 네. 제일 끝이 우리 박건준 부회장입니다. 또 여러분의 우리 임원이 참석을 못했는데 네. 여기 단상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임원들이 네. 우리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작가협회 살림 더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주십시오. 수고했어요.